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는 인기 여캠 BJ 토마토가 자신을 향해 악플을 쓴 네티즌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BJ 토마토는 아프리카 TV에서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인데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뒤인 2018년 3월 27일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죠. BJ 이상호, 절하대과의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멸망전을 통해 인지도를 쌓기도 했습니다. 이후 봉준과 합동 방송을 하며 인기 BJ가 되어 2018년 아프리카 TV 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토마토는 최근 스타대학 철하대에서 활동하고 있죠. 토마토는 철하대에서 아프리카 대통령으로 불리는 BJ 철구와 스타대학을 같이 하며 수많은 악플에 시달린 바 있었는데 그럼에도 늘 웃으며 방송은 방송으로 봐야지 하며 넘겨왔었습니다. BJ 봉준의 극성 팬들에게 시달릴 때에도 웃으며 넘겼던 토마토이지만 이번에 받은 악플 세례는 참지 못하고 고소를 하겠다는 선언을 해버린 상황인데요. 토마토를 분노하게 만든 단어는 룸빵대였죠. 지난 5일 BJ 토마토는 실시간 방송 중 악플러들에게 룸빵대끼리 한판 붙어라 등의 악플을 받은 것이 토마토의 분노 한계선을 폭발하게 만든 계기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룸빵대는 토마토가 현재 몸담고 있는 스타대학 철하대를 비하하는 용어인데요. 철하대에 소속된 여캠 BJ들을 모욕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죠. 이에 토마토는 악플러들의 무분별한 채팅 사용을 보고서는 재미도 없고 기분도 나쁘고 몸 파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럽다라며 방방바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라리 땡땡년이라고 하는 게 낫지 그거는 기분이 더럽다라며 어떻게 몸 파는 세금 안 내는 애들하고 같은 사람 취급하냐라고 이를 악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욕먹을 때는 시원하게 먹는데 룸빵녀 이런 거는 다 고소합니다 라고 악플러들에게 경고하는 모습을 보였죠. 토마토의 팬들은 이를 악문 그의 표정을 본 뒤 룸빵대 같은 모욕적인 악플은 중지해야 한다고 반응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늘 악플에 시달리는 토마토가 이 정도로 억울해하는 거 보면 진짜 마음을 다친 게 분명해 보인다고 입을 모으는 한편 한 달에 돈 몇천씩 벌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네티즌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